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중에 보수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조원진을 잘 모르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많았었죠.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는 뭐 모든 언론이 거의 다루지를 않았으니까 아예. 홍준표 후보는 반면에 언론이 뭐 매일 보도를 쏟아냈고 또 성 후보 쪽에는 뭐 수백억의 그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전달이 되지 않고 보도가 안 되니까 널리 퍼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더군다나 조원진 후보 지지율은 극히 낮다. 뭐1%안 된다. 뭐 계속 그 비박계 쪽 그리고 언론이 한 목소리로 그냥 언급을 했죠. 언론이 뭐 어쩌다가 한번 한다는 게 전부 그런 얘기만 했고.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로서는 조원진 후보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 측이 왜그 상대도 안 되는 조원진 후보 비난에 그토록 열을 올렸을까? 뭐 온갖 허위 사실을 동원해서 조원진 후보를 그야말로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또 우리 그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온갖 허위 사실과 또그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SNS에 무차별적으로 이걸 퍼뜨려서 지금 여러 가지 그이 소송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탄핵의 앞장선 이 배신파 이 비박계 그리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조원진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원진 후보 때문에 당선되지 못할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비박계인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 그 탄핵을 결사 반대한 그런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할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또 정말 아우를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은 이 바른정당의 배신 세력들을 그렇게 급박하게 복당시킬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은 대선 승리가 그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겁니다. 이 최순실 스캔들로 시작된 이거, 대통령 탄핵은 정말 오래 전부터 기획되었다 하는 게이 바른정당의 그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왔지만 바로 그 김성태 의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죠.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런 최순실 스캔들 초기에 비박계는 얼씨구나 하면서 이 말하자면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당시에 비박계를 향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바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탄핵만은 막자. 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애끓는 호소를 했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내에서 최순실을 몰랐던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최순실 존재를 알면서도 대통령과 친박들에게 문제가 많다. 이런 뭐그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고. 당시 그 새누리당 비박계는 비상시국회의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비상시국회의가 바로 탄핵을 두동한 그 김무성 의원이 좌장격이었었죠. 사실은 이 비상시국회의는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정권을 타도하는 임시기구였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었던 조원진 의원이 당 최고회의에서 비상시국회의라는 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탄핵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로 인한 당내 분열은 첫째, 야당의 의회 독재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뭐 야당 주도의 뭐 탄핵, 저기 그 특검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했으니까요. 근데 법인세 인상까지 이런 그 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의회 독재의 결과를 가져왔고, 둘째,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5월,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5, 6월 그 조기 대선을 치러도 된다는 것인가? 시국회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분노와 실망과 우려의 눈으로 현 사태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탄핵을 주도하는 일부 시국회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이달 안에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해체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하겠다.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이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탄핵 후 탈당 분당이라는 그 짜여진 로드맵대로 하려는 것인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야당 누구와 하려는 그러한 논의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시라.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조원진 의원이 최고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또 조원진 의원은 이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겠다.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과 동영상을 전체 모으겠다. 저는 9년 동안 최순실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인방과 사적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때도 3인방하고 사적 전화 한번 안 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의 파트너는 청와대로 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다. 누가 인적청산의 대상인가?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 정윤회 사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버렸다. 또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삼선 의원까지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가 누구를 청산해야 되겠는가.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원진 의원은 그 최순실 최태민 일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루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 김무성, 유승민 쪽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대선에 완전히 그야말로 요새 말로 폭망한 셈인데 그렇게 당이 지고도 사실 지금 현재 별 쇄신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토록 경계했던 조원진 후보가 자기들의 기대 바램대로 저조한 결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뭐 박근혜 세력 말살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안심해서인지 하여튼 그 한간에는 뭐 또 이 조원진 의원이 권력력이 있다, 꿍꿍이 속에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을 또 하고 있고 뭐 그 선거의 패배를
0.1% 얻었다는 조원진 의원에게 돌리는 참 황당한 이런 말도 지금 SNS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의 그 권력욕에서 비롯된 모반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다 들었고,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길이 없으니까 조원진이 그 탄핵 세력과 함께하지 않고 탈당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출마를 종용한 것과 같습니다. 조원진은 삼선 의원이고 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 압도적 다수의 표로 당선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분이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제 상임위원장도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얼마든지 이 선거 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원내대표로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그 안락한 길을 버리고 거의 모험에 가까운 가시밭길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 대통령이 탄핵되던 3월 10일 당시에 그렇게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그 김진태 의원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조원진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서서 바보처럼 눈물을 닦아내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이나 또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을 이끌고 길을 돌아서 청와대로 행진을 했었죠. 대통령이 사저로 오셨을 때 조원진 의원은 삼성동을 찾았습니다. 이때 만났던 대통령과의 90분간의 대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국민의 뜻, 이런 것을 따라서 출마를 했던 조원진. 그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그 혐의로 했지만, 사실은 이 뇌물죄도 헌재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헌법을 수호할 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걸로 자기들이 권리도 없는 그 대통령 파면을 단행한 건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대통령, 그리고 조원진의 그 마음만이 서로 오고 갔던 그 자리에 30년이 넘은 옛 그 금성사 텔레비전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자리에 물론 뭐 다른 의원들도 같이 두 명이 더 있어서 변호사까지 네 분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자리 이후에 그 대통령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조원진이 나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대통령과 국민의 뜻만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서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열심히 싸웠고 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금의 새누리당, 이런 그 조원진을 대하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그 소수 몇 사람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찹니다.